입시 전문반은 춤의 실력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무브 댄스 학원 원장 최정석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입시 전문반은 좀 특별한 아이들처럼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보다는 소수의 선생님들로 1대1 전문 케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춤 실력보다는 아이들의 열정을 가지고 좀 실력을 조금씩이라도 증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시 전문반은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딥워크라는 팀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실제로 성인이 돼서 댄스 활동을 하면서 팀이나 또 다른 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입시 전문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무브 댄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딥워크의 리더 명주성입니다. 우선 저희 입시반 같은 경우에는 9명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팀과 학원의 장점이라 함은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명의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각자의 개성을 찾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딥무브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는 딥워크의 부리더 이룸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입시반은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4학년도 입시를 통해 지금 한림예고 실용무용과에 재학 중인데요.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들의 꼼꼼한 조언 덕분에 제가 한림예고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딥무브 댄스학원에 다니고 있는 파주에서 온 차서현입니다. 저는 18살이고 딥워크에서 맏언니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시반의 장점은 단순히 입시반을 위한 반이 아닌 전체 입시반이 한 팀이 되어 활동을 하며 특히 많은 대회나 공연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딥무브 댄스 학원에서 입시반인 팀 디버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약 1년 반개월간 입시반을 수강해 왔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시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 자기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고 춤뿐만 아니라 편집, 카메라, 경영 등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딥무브 댄스 학원에서 팀 디버크로 활동하고 있는 유영채입니다. 우선 저희 입시반은 많은 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스타일의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편집이나 촬영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춤에 대해서 잘 출 수 있는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입시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딥무브 댄스 아카데미의 입시반에 다니고 있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팀 디버크에서 댄서 베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시반은 수강생들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각자 1대1 맞춤 솔루션을 통해 더욱더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또한 그룹 형성 후에 팀과 많은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버크 정희화입니다. 제가 가장 느끼는 입시반의 큰 장점은 여러 스타일을 경험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셔서 힙합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나는 입시반 문지영, 딥워크의 문지기. 춤추고 춤추고 춤춥니다. 춤으로 이뤄내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면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